운동은 외근 시간에 하는 게 제맛이군. 시간이 그래. 정신 먹고 들어갈 수 있겠다. 고다. 오, 여기면 선택지가 많겠어. 오케이, 들어가자. 뭔가 가벼우면서 고단백인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. 우동? 단백질이 없지. 아니야. 설렁탕? 아, 좋은데. 좀 비싸단 말이야. 부대찌개는 햄이 들어가서 안 되고, 낙지볶음은 매워서 안 되고, 나주곰탕? 아, 여기도 비싸단 말이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이제 시간이 없단 말이야. 빨리 예정해야 되는데. 보자, 보자, 보자. 아무 없나? 오! 서브웨이면 내 맘대로 골라서 먹을 수 있잖아. 그래, 이거다. 뭐 먹지? 메뉴가 너무 많단 말이야. 그래도 결정을 하자면 배그마요? 햄, 터키. 아니야, 바비큐? 그래, 결정했어. 빵이랑 치즈는 위트랑 아메리칸이 좋겠어. 그리고 야채는 절임류는 다 빼는 게 좋겠지. 밑으로 치킨들이랑 네, 씹어주겠지. 쉬레드 치즈로. 서브웨이에서는 쿠키를 빠뜨려 놓을 순 없지. 초코칩, 마카다미아, 라즈베리. 그중 단연코 베스트는 마카다미아지. 드디어 기대되는. 위트와 치킨 데리야끼, 그리고 거기에 바베큐 소스까지. 환상의 궁합이야. 한번 먹어볼까? 부드러운 빵과 아삭한 야채, 그리고 치킨 데리야끼의 달콤함까지. 하, 환상의 선택이었어. 자, 한 입 더. 안쪽에는 소스가 배어들어 더 깊은 맛이 나는군. 정말 맛있단 말이지. 이쯤 막혀오는 목을 콜라로 한번 적셔볼까? 역시 올리브도 놓칠 순 없지. 호밀빵 그리고 닭가슴살. 이 정도면 단백질이 30g은 될 텐데. 훌륭한 식사다.
이제 쿠키로 넘어가 볼까? 화이트 마카다미아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쿠키지. 아, 이 영롱한 자태. 아, 닿네. 아, 부서지지 않고 찢어지는 듯한 이 촉감. 내 혀끝을 때리는 이 단맛.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맛이군. 맛있어. 맛있단 말이야. 그럼 이제 다시 샌드위치로 돌아가 볼까? 사라지는 게 아까운 맛이군. 떨어지는 양상추조차도 놓칠 수 없지. 내일은 또 어떤 걸로 단백질을 채우지? 내일이 기대되는군. 자, 이제 마지막 한 입이군. 그럼 먹어볼까? 위트의 치킨 데리야끼, 그리고 바베큐 소스, 그리고 아삭아삭 씹히는 이 양상추까지. 정말 후회 없는 한 끼였다. 행복하군. 오늘도 승리했다.